과자 먹으러 오라는 이슬이의 말에 엄청나게 기뻐하는 진구. 가방만 두고 빨리 이슬이에게 가려고 집에 왔는데 엄마가 학교에서 오면 잡초 뽑으라고 했던 게 생각나죠. 진구는 엄마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살금살금 들어오는데 방까지 다 와서 몰래 나가려는 순간 숨어있던 엄마에게 들킵니다. 그리고는 폭풍 잔소리를 하더니 숙제 다 끝내기 전엔 못 나간다고 하죠. 그러다가 갑자기 촐싹맞게 웃는데요. 그건 엄마가 아니라 사실 엄마의 인간 가죽을 뒤집어 쓴 도라에몽이었죠. 진구는 도라에몽에게 화를 내고 그 때문에 엄마에게 걸려서 꼼짝없이 마당 잡초를 뽑아야 하는데 진구는 이슬인에 꼭 가야 한다며 도라에몽 앞에서 울죠. 도라에몽은 어쩔 수 없이 또 아이템을 꺼내줍니다. 어디로든 문으로 이슬이 방을 몰래 연결해서 이 사진기로 이슬이를 찍으면 이렇게 사진기에서 입을 수 있는 이슬이 가죽이 나오는데요. 이걸 입으면 얼굴뿐 아니라 체형까지 완벽하게 변해서 연기만 잘한다면 완전히 다른 사람인 척 할 수 있죠. 이 아이템의 무서운 점은 완벽하게 타인으로 변신해서 나쁜 짓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비실이가 진구의 가죽을 주워서 온갖 나쁜 짓을 하고 돌아다니죠. 비실이가 온 동네에 민폐를 끼치고 다닌 덕분에 진짜 진구는 아이들에게 둘러싸여서 집단 폭행까지 당하게 되는데요. 착용하기 전 축 처져있는 모습만으로도 소름끼치는 아이템이네요. 크리스마스 이브날 아침, 진구는 무슨 선물을 받을지 궁금합니다. 밤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는 진구는 지루해하는데요. 도라에몽은 그런 진구를 위해 밖으로 나가자고 하죠. 시간 때울 겸 이슬이네 집에 놀러가지만 이슬이가 잠시 외출해서 방에서 기다리게 되죠. 진은 맨날 시간 낭비하면서 이럴 땐 또 참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 진구를 위해서 도라에몽이 아이템을 꺼내주는데요. 이건 시간을 건너뛰는 도구라고 하는데요. 30분 정도 시간을 워프시키자 이슬이가 갑자기 나타나죠. 그렇게 이슬이랑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나서 집에 가는 길에 진구는 멋대로 도구를 사용하는데요. 그 순간 집 앞에 도착한 진구와 도라에몽. 하지만 도라에몽은 착각하지 말라며 시간은 흘러갔고 단지 기억만 하지 못하는 거라고 말하죠. 하지만 그 뒤로도 진구는 도구를 멋대로 사용하고 도라에몽은 워프한 시간은 두 번 다시 돌아갈 수 없다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TV를 다 본 후 선물이 궁금한 진구는 밤으로 시간을 또 워프시키고 선물이 책이라는 걸 알고는 실망하죠. 그러더니 내년 선물이 궁금하다며 1년 후로 워프하고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계속해서 1년 후로 가다가 결국엔 아예 먼 미래로 시간을 워프시켜버리는데요. 드디어 마음에 드는 선물을 받은 진구. 하지만 그건 진구 아들을 위한 선물이었고 진구는 뒤늦게 어른이 되어버린 걸 깨닫게 되죠. 돌아가려고 하지만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는 도라에몽의 말이 떠오르고 타임머신을 타고 되돌아가려고 하지만 이곳의 진구는 사라지고 과거의 진구는 두 명이 된다는 모순을 깨닫게 되죠. 어른이 된 진구는 이대로 살기 싫다고 하지만 도와줄 도라에몽도 없는 지금 과연 진구는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내일 모레 있을 운동회 때문에 체력 단련 중인 아이들. 하지만 진구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죠. 아이들에게 잔뜩 무시를 당하고 집에 와서 들어눕습니다. 그런 진구가 불쌍해서 도라에몽은 계획을 하나 세우는데요. 아이들에게 내일 아침 학교 앞으로 와달라고 하죠. 다음날 아침, 도라에몽은 진구에게 인간 조종기를 착용시키고 학교에도 새로운 도구를 설치하는데 이걸 설치하고 진구가 학교에 오면 학교를 헬스하우스로 만들어서 훈련시키려는 건데요. 진구는 인간 조종기에 의해서 학교로 달려오지만 중간에 장애물을 피하지 못해서 학교에 오지 못하죠. 그 무렵 학교 앞에서 보기로 했던 아이들은 학교 안으로 들어가는데 안 된다면서 급하게 말리는 도라에몽. 그 순간 도구가 작동하면서 학교가 변하게 되죠.
교문이 자동으로 닫히더니 몸이 땅속으로 푹푹 빠지기 시작합니다. 겨우 학교에 들어왔더니 실내화들이 공격하고 복도에선 어마어마하게 큰 공이 아이들을 깔아뭉개려고 하죠. 이걸 멈추기 위해 옥상에 있는 도구를 끌어가는 도라에몽. 하지만 계단이 미끄럼틀로 변해서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죠. 결국 아이들은 각자 다른 루트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퉁퉁이가 가는 길엔 그나마 수영장이라서 좀 낫지만 비실이가 간 곳은 목숨에 지장이 갈 만큼 위험해 보입니다. 도라에몽은 암벽 등반에, 이슬이는 뜬금없이 피아노 건반 누르는 리듬 게임을 하는데, 과연 아이들은 다치지 않고 무사히 도구를 멈출 수 있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